월세나 전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가름하는 주택 수를 따질 때 부부 합산 주택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데요. 동일 세대인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부부의 주택만 계산하는 것인지 부부 합산의 정확한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주택이 한 개인 거냐, 두 개인 거냐, 세 개 이상인 거냐. 그런데 이 주택수를 판정할 때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합산 주택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간략하게나마 소득세 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 합산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택을 국외에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 모두 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이걸 국내에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과세 기간에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이때도 월세 수입은 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 하나를 국내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에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이때는 이 주택에서 월세를 얼마를 받든 월세 수입은 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세가 아닌 그냥 보증금만 전세만 주고 있다면 당연히 비과세인 거고요. 이번에는 부부가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어느 주택에서 또는 둘 모두 월세가 발생한다면 이 월세 수입은 모두 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 월세 없이 보증금만 전세만 받고 있다면 이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인 거죠. 이번에는 부부 합산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일단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건 당연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월세가 없더라도 만약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만큼 초과된 그 보증금은 월세처럼 계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간주임대료라고 부르는데 이 간주임대료 계산해가지고 소득세를 과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월세 수입이 있다면 월세 수입에다가 그리고 이 간주임대료 이게 있다면 간주임대료 이걸 더해가지고 총 수입을 신고하는 거고요. 만약 월세 없고 간주임대료만 대상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월세가 없습니다. 월세가 없으면서 이 소형주택의 보증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서 집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는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초과된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택수를 따질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형주택의 요건은 바로 이거죠.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이면서니까 이건 엔드 요건입니다.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면적도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공시가격도 2억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다면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월세가 없고 또 그 3개가 다 소형주택이다. 그러면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소형주택은 아닌데 이런 주택이 아니고 비소형주택인데 주택을 3개 미만 그러니까 2개만 가지고 있거나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있거나, 아니면 비소형 주택이 3개 이상인데 월세 없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면 이때에도 소득세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주택을 부부 합산으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 이상인 거냐 이걸 따질 때 과연 부부 합산 주택의 기준 이건 뭐냐 이걸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표는 제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영상 만들 때마다 항상 보여드려 가지고 이건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나 제가 올렸던 영상 보시면서도 이 부부 합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떠냐면 어느 한 세대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의 원을 보니까 남편이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고 이 집에서 세대원 전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이제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월세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아버지가 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도 역시 월세로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부부의 아들, 자녀가 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도 월세로 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대는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남편, 부인, 부부, 그리고 아버지, 아들 이 네 명은 다 1세대, 동일 세대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보면 부인도 월세 받고 있고 아버지도 받고 있고 아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이 과세 여부 따질 때 과연 주택이 몇 개인 거냐? 이건 다른 거예요. 분명 세대는 4명이 다 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주택수를 따질 때는 부부합산이니까 이 부부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부합산 보유주택수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딱 세 가지는 첫 번째, 이 주택수는 임대주택의 수가 아니라 소유주택수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선 표에서 부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느냐, 두 개 가지고 있느냐, 세 개 이상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세를 주고 있는 그 주택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거 포함해서 주택이 한 개인 거냐, 두 개인 거냐, 세 개 이상인 거냐 이걸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고 두 번째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는 합산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부부 합산이에요.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부부는 합산하지만 동일 세대에 해당되더라도 부부가 아닌 그 부부의 직계존비속 윗세대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비속이면 아들, 손자, 예, 딸 이렇게 손녀 이런 직계존비속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소득세를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본다면 부부 합산이니까 일단 부부는 주택이 두 개네요. 그런데 거기서 월세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월세는 당연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부만 따지는 거니까 이 남편분의 아버지하고 아들은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남편의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남편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 집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이 집의 공시 가격이 10억 이하면 소득세가 비과세고요. 만약 10억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기준은 해당 과세 연도의 공시가 10억 기준이고요. 네. 아들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이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 이하면 비과세, 10억 초과한다면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서 다른 소득이 아닌 주택임대소득에서는 부부합산만 따진다. 부부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냐. 분명 이 세대는 주택을 4개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부가 2개,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 아들이 하나 각각 따로 계산을 합니다.
주의하실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분명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만약 양도세 같은 경우에 양도세면 뭐 양도세 비과세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냐, 이때는 이 세대는 집을 4개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종부세에서도 종부세 따질 때도 과연 이 세대가 다주택자냐 아니면 1세대 1주택자냐 이걸 따질 때도 이 세대는 주택을 4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때는 제외가 안 되지만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 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여부 판정할 때 이때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만 따지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이 간주 임대료에서 뭐 작년에 뭐가 바뀌어가지고 간주 임대료가 주택 3개 이상만 따지는 게 아니고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어도 이 2개의 주택의 해당 과세 기간의 공시 가격이 12억 초과하면 이거 간주 임대료 나온다더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이때부터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로 대상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의 기준, 부부합산주택의 기준 알아봤는데요. 이 세금마다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